아, 임신생이에요? 네네. 임신생. 올해 나이로 하면 32 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내가 삼재라는 얘기는 들었죠? 네네네. 삼재라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삼재를 겪으면서 무언가, 사람들 간에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그뭐 주변에 가까운 분들 인간관계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하나라는 그만큼 나한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담을 주는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아니라면 자잘자잘하게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 불편함이 자꾸 인간관계에 들어오면서 나한테는 지금 이동운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동운이 와 있어요. 이동운이 와 있는데 임신생이 삼재가 들면서 이제 올해 역마가 들어와요. 역마가 들다 오니까 이 임계라는 물과 물이 만나다 보니 나한테는 직업적인 변화, 이직이라든가 이동 이러한 직업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임신생의 2월달을 갖고 계시니까 아직 자영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는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 4일 때문에 이 나머지 일주에서 이 양반은 사람을 많이 접하고 살아야 돼. 사람을 접하고.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를 한다든가 손님을 응대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그렇다고 아주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임신생 2월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언가 그래도 그 관운이 있거든. 그러니 직장은 탄탄하다라는 거야. 그래도 나름 직장은 탄탄하고 근데 그 직장이 사람을 응대, 고객을 응대하듯이 하든지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는 화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응대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 응대를 하는데 무슨 일 하시는 거지?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러면 환자들을 많이 돌보는 거네요? 환자들을 많이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이게, 어떠한 업무적인 간호사라기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직접적으로. 환자를 돌보, 케어하는 간호사 쪽에 있어. 그러니까 의사 쪽에 수술방에 있기보다는 맞아요. 환자들만 막 이렇게 응대를 해야 돼. 수발 들듯이. 그러한 간호사실 거고. 그런데 이거 갖고는 이제 나한테 직업적인 변화운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내 사주가 특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나한테는 화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약간 무의미함 또는 변화를 주고 싶은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조금 더 생기 있게 그러한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한 쪽에 이렇게 있고 싶은데 간호사가 그러한 쪽으로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자들을 케어하는 쪽이면 맞아요. 병동에서 이렇게 지금은 있을 병동에 건데 있는데 제가 상담 쪽으로 가려고? 약간 피부과나 성형 쪽으로 피부나 그냥 그쪽 성형외과? 상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상담 쪽으로 간다? 서두르세요. 왜냐면 나한테는 4월이 용기예요. 4월, 5월. 4월이요. 4월, 5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력이죠. 그런데 올해는 윤달이 두번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 2월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 요 동안에 내가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4월 이후에, 4월 이후에 나한테는 이제 이동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 4월 10일쯤 지나서, 음력 4월 10일이에요. 음력 4월 10일쯤 지나서 무언가 이제 여기저기 원서를 낼 곳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소식으로 세 곳을 내면 그 중에 한 곳이라도 들어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있는데,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우리 그 앞에 계신 분께서 내가 2년만 고생을 한다면 지금 옮긴 자리에서 사실 내년까지는 고생의 고생의 고생이에요.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나한테 이제 새로이 맞지 않은 옷 같기도 하고 조금 어색한 옷 같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한 올해 후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본인이 맞춰가려고 내가 바뀐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삼재가 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나한테는 직업적인 또 한 번의 발복이 있어서 네. 내가 인정받고 커나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 정말 지금 옮겨가신다면 새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어, 네. 무언가 베테랑이 있을 거고 뒤에서 이제 서버하는 월급이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지금보다. 근데 그거를 내가 1년에서 1년 반을 참으신다면 나한테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 기회가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작년 수전에 들삼재 때 뭐를 했어야 되냐면 이별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솔로로 보여요. 혼자 계신 맞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별하신 일도 있어야 되고 있어요. 가까운 지인과 네. 그치? 이별하신 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날삼재 때 2024년에는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한 번 질타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특히나 아. 눈 쪽으로. 아. 눈 괜찮아요? 지금은? 아니, 조금 눈이 조금 안 좋죠? 원래는 시력은 좋은데 업무하고 많이 보니까 조금 나빠졌다고 하긴 하죠. 그래서 내가 날삼재 수전에 지금 눈 쪽으로 첫 번째 약하게 아. 들어오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라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미용적인 거 네네네. 내가 수술수도 들어와요. 아. 하셔도 됩니다. 아. 날삼재수에는 그거 오히려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아프라 그랬거든. 네네.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한 번 들삼재 때 힘들었던 것이 날삼재 때 힘들어지지만 네. 날삼재 때는 뭐가 치냐? 건강수가 치거든. 아. 근데 그게 자꾸 눈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 아, 눈에 자꾸 문제가 원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뭐 성형을 하든 미용을 하든 라식을 하든 내가 손을 볼 일이 있으면 차라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아. 않다라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나한테는 원래 도화가 있고 화계가 있는 분이라 내가 착실하게 조용히 살기보다는 남 앞에 자꾸 드러나고 싶고 조금 그래도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네. 지루한 거가 싫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은근히 사람을 자꾸 그리워하고 이렇게 좀 찾아요. 끌어들여요. 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사람하고 무리 짓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지금은 참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참 저 사람 인간미 있고 상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냥하게 돼야지만 내 끼 발산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운기에 직업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1년에서 1년 반만 고생을 각오를 하신다면 네네. 나한테 발복할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